준준아, 오늘 우리 발리 여행 가요? 네. 이거 좋아요? 얘가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지금 약 같은 것도 챙겼습니다. 한 10일 버틸려면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에 일본 갈 때 산 거. 거의 다 챙겼습니다. 저희가 17시 50분에 비행기여가지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이게 무슨 캐리어 가방인지 기저귀 가방인지. 저희는 지금 공항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은준이도 준비됐습니다. 짐이 가득 찼어요. 이거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인천공항으로 가봅시다. 인천공항 도착해서 체크인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네. 체크인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아이가 있어서 교통약자 우대출구에 들어갑니다. 완료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저희 코스가 주로 뭐였죠? 라운지 가야죠. 아니, 면세점 될 거 찾는 거. 면세점 갔다가 라운지 가려고 합니다. 아, 외국카드 왜 안 해? 라운지에 뭐가 있나 구경해볼까요?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네. 우유도 있고, 우주에 좋아한 우유다. 역시 저희는 라운지 오면 뽐을 뽐습니다. 근데 마트나 골드 너무 질리네. 칼 라운지에 이렇게 기저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고고고고고. 아, 겨우 들어왔어요. 겨우. 이거는 진상 때문에. 또 김원준의 리모컨 사랑 또 시작됐습니다. 또 그걸로 또 부르지 마라. 깨면 안 돼. 깨면 안 돼. 잔다, 잔다, 잔다. 콜라도 나왔습니다. 콜라 시켜서. 이건 와인. 낙지랑 저희 스테이크 두 개 시켰어요. 애기 거 나왔습니다. 바나나.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빨리 시켜. 아기 밥 먹이기 너무 힘들어. 밥 먹자.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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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준이가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습니다. 과연 어? 이 맛이 아닌데? 어? 이 맛이? 어? 이 맛은? 놀라지 마.
나요. 그가 일어났다. 지금 발리에 왔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나가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어느 쪽 안에? 면세품을 놓고 내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니미러스. 그래서 면세품 이쪽으로 발리 쪽으로 인계를 했다고 하네요. 다 내 잘못이야. 찾았습니다. 날씨가 좀 습합니다.